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동완입니다. 송가을 셰프입니다. 이게 나가려고 그러면 잡는구나. 그렇죠. 날차이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기분을 좋게 하세요. 네. 자, 먼저 오이를 손질해 보이는데 씨는 필요 없으니까 씨는 빼신 게 좋아요. 왜냐면 물이 생기거든요. 아. 그래서 싱싱하네요. 오늘 주 재료가 날치알이잖아요. 부재료들을 다 날치알처럼 이렇게 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무지는 시중에 파는 물단무지도 괜찮은데 네. 쫄단무지를 넣었을 때 식감이 더 좋아요. 이제 편 써는 건데 단무지도 아까와 같이 밥 위에 올리도록 할게요. 먼저 얘를 편 썰어서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결이 있는 맛살은 다 찢겨져 있기 때문에 칼질이 몇 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벌써 뭐 반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아, 색깔이 벌써 예쁩니다. 네. 한쪽 면을 좀 넣습니다. 그리고 날치알. 마요네즈를 넣을 텐데 마요네즈는 2큰술 정도. 마요네즈를 미리 넣는 이유가 있나요? 마요네즈가 좀 마지막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예, 마요네즈를 섞어주면 재료 자체들이 다 고소한 맛도 더 나고요. 부드럽고 그리고 볶을 때 따로 식용유를 쓰지 않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동아 씨가 비벼주시면 네. 자 깻잎은 아주 얇게 채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비볐습니다. 네, 자, 준비가 됐죠? 네. 자, 좀 전에 채썬 깻잎은 물에 좀 담궈놨다가 네. 쓴맛도 빼고 또 한번 살려서 이따 고명으로 올릴 때 깻잎들이 네. 이렇게 풍성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물에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마치 완성품 같은 비주얼이 좀 있어요. 네, 뒤집지 않습니다. 그냥 놔두시면 돼요. 아, 피지도 않네요, 근데. 네. 지금 제가 센 불로 해놨는데 센 불로 하셔도 타지가 않아요. 그죠? 네. 이렇게 펼쳐놓고 전을 부치듯이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. 누른 거 좋아하세요? 살짝 누른 게 있으면 또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놔뒀다가 자, 이제 소리가 좀 나는데 한번 더 뒤집을게요. 색깔이 어때요? 오. 그죠? 그냥 한 번씩만 뒤집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색깔이 올라오면 반대편만 한 번 더 색깔을 내줄게요. 불 안 줄여도 될까요? 네, 센 불로 놔두셔도 됩니다. 어우,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요. 네. 자, 이거 볶는 동안에 깻잎에 물을 좀 떼볼게요. 네. 네. 야. 자,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아주 맛있게 중간중간 네. 누룽지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색깔이 좀 있어야지 더 맛있겠죠? 네. 자, 이렇게 마요 알밥 완성됐습니다.